네, 그럼 다음 K혁신기업 쇼케이스 발표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파워큐브 코리아입니다. 인류의 전기 공급 역사를 바꿀 EV 충전 인프라, 전국 1위의 EV 라인 기술을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혁신기업 파워큐브 코리아의 심재호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실질적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고 계속 보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혁신적인 기업 제품이면서 굉장히 심플한 제품입니다. 현재 주식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테슬라의 주식입니다. 테슬라는 바로 전기차만 만듭니다. 그 전기차 만드는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혹은 우리 삼성보다 엄청나게 많은 호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왜 그럴까요? 인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지에서는 바로 대기 오염의 질을 늘리는 겁니다. 대기 오염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시는 부분이 가솔린 차입니다. 그리고 디젤 차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그런 대기 오염의 물질을 내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장 큰 핫한 주식의 이슈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각 나라마다 전기차에 보급하는 데 활성화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급에서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2021년 8월에 우리가 19만 대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2025년에 113만 대라는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기 오염을 시키는 전기차를, 아니, 죄송합니다. 가솔린차, 엔진차를 없애고 전기차를 보급함으로써 대기 오염의 질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죠. 전기차 보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의무 확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게한 가지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 바로 전기차가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인프라를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설치하고 빌딩에 설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치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갑니다. 내가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사는 집에, 이사 간 집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충전기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의 부담이 많을 수가 있죠.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보니까 21년 1월부터 산자부에서 친환경차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냐? 새로 생긴 신축 아파트, 빌딩 할거 없이 100면 이상이면 5% 이상의 주차면에서 충전시설을 확충하라고 합니다. 의무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새로 생기는 법에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법에는 기존에 진 아파트에도 2%에 해당하는 충전시설을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고달픕니다. 근데 이런 고달픈 것을 파워큐브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충전기 시설을 설치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그 주차의 시설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솔린 주차를 하는 사람들, 입주민들은 반대가 굉장히 심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 충전실을 많이 설치다 보니까 충전 요금에 대한 부담도 생깁니다. 또한 충전기 설치를 해야 되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딱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과금형 콘센트라는 것입니다. 과금형 콘센트를
간단하게 말하면 굉장히 심플한 충전 기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 주차장에는 콘센트가 많이 있습니다. 기 설치된 그 콘센트를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간편하게 누구보다 편리하게 충전을 하자는 그 모태로 만든 것이 과금형 콘센트입니다. 이 과금형 콘센트는 용량은 무조건 작습니다. 왜? 기존 콘센트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3kg 용량입니다. 그러나 220V 콘센트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누구나 편리하게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장 또는 집을 반복하게 됩니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최소한 8시간 있게 되죠. 그럼 38이 24 하면 24kW 충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4kW를 충전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1kW에 보통 전기차는 7km를 갑니다. 그럼 최소한 150km를 달릴 수가 있게 되죠. 출퇴근하는 이 직장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것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급속하고 완속이라는 충전기하고 우리 220V 사용하는 이 과금형 콘센트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속 완속 충전기는 기존에 설치된 기축에 대한 전기 선로가 아닙니다. 굉장히 고용량입니다. 우리 현재 가정집에 하나를 봤을 때 3kW 충전기 하나를 쓰는 용량과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3kW가 들어와서 그걸로 공동으로 우리가 에어컨도 쓰고 냉장고도 쓰고 합니다. 그런데 완속 충전기 7kW입니다. 가정집이 두 개 이상이 설치해야 되는 그런 전력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급속은 50kW 이상이시죠. 그러면 상상이 안 가는 전기 배선 시설에 가야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220V 콘센트를 활용한 과금형 콘센트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교체만 간단히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더불어서 현재 보시면은 제품 설치비가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이 한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완속이나 급속은 공사 설치비에 대해서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기존에 우리 쓰던 콘센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과금형 콘센트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은 기존 건물에 부하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확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금형 콘센트가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전용 주차면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완속 충전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충전하실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혹은 예, 충전기를 달고 있는 아파트마다 가시면 저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금형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도 물론 있습니다. 비상용 케이블이죠. 근데 그 비상용 케이블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량기가 없고 그리고 과금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콘센트로 충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도전이라는 게 일어나죠. 왜? 내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전기 혹은 빌딩의 전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과금형 콘센트를 이용하면 내가 당당하게 편하게 내 돈 주고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워큐브 코리아는 국내에서 완속 충전기 또는 전기 인프라 시설의 1위 사업자라고 얘기합니다. 네이버에도 검색해 보면 나와 있고 저희가 환경부에서 보면은 저희가 가장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 구축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고객 중심에 그리고 고객을 중심에 봐서 바라보고 또 제품을 만듭니다. 또는 요금도 합리적인 요금을 제시합니다. 저희가 무분별하게 비싼 요금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업자나 제조사와 틀리 저희는 충전기를 개발, 설치, 운영까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저희는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그 기술력을 특허로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형식 인증 1호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파워큐브를 선택하신 우리 고객님들의 바로 큰 이유인 것입니다. 저희 파워큐브 코리아는 미래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고객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앞으로도 효율적인 고객 맞춤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파워큐브 코리아가 1등인 이유는 바로 고객님들이 많이 선택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님들의 불만을 제로에 될 때까지 향상 그리고 더욱 노력하는 파워큐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용자에게 전기료를 과금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다라는 점이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년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충전기 시설을 의무 설치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